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마취일 텐데요. 이 마취는 성공적인 수술과 또 환자가 건강을 되찾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 마취는 고대에서부터 또 현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하고 발전을 해왔는데요.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 마취에 대해서 조금 더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건강조치 마취통증의학과의 김동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뭐 모든 과의 의료진들이 일선에서 아주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지만 네. 오늘 다뤄볼 이 마취통증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수술에 있어서 뭐 크든 작든 모든 수술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과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또 많은 일반인분들이 잘 모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마취통증의학과 요즘은 그래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마취통증의학과 과거에는 마취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마취란 영어로 아네스테시아, 감각을 즉 없게 한다는 의미인데요. 감각을 없게 한다는 건 수술 중에 감각을 없게 한다는 얘기고 다시 말해서 통증을 조절한다는 이야기죠. 통증을 원활하게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신경차단술이 개발되었고 신경차단술은 결국 V마취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V마취에 쓰이게 되는 테크닉들이 만성 통증을 조절하는 데도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통증치료과도 저희들이 겸하게 되었습니다. 네. 통증치료과뿐만이 아니라 이 통증 자체가 반복이 되면 만성 통증이 되고 그 자체가 병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만성 통증 그리고 난치성 통증, 암성 통증에도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암성 통증이나 난치성 통증 같은 경우에는 이 호스피스 환자를 돌보는 데도 사용이 되고 네. 있고요. 수술 중에 특히 극한의 상황에서 환자의 이 생체 증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환자 의학에서도 저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 마취과 당시보다는 그 역할이 많이 확대됐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때문일까요? 굉장히 선호하는 인기학과로까지 손꼽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처음부터 마취과가 인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과거 박완서 작가 유명하시죠? 그 아드님이 호원태 님이라고 계신데 예. 이분이 1988년에 마취통증의학과 수련을 받다가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요절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안타까운 마음을 박완서 작가가 한 책에서 이 안타까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한 대목만 쪼개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아들에게 마취과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아들에게 이 작가님이 남들이 듣기에 좀 더 그럴듯한 과를 선택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왜 그랬을까? 했고요. 당시에는 이 마취과가 남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한 과가 아니었던 거죠. 당시 아들의 대답이 참 그럴듯했는데요. 마취과 의사란 환자가 잠들면 환자를 돌보다가 환자가 깨면은 떠나는 그렇죠. 직업이기 때문에 예. 환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일이 없고 그래서 참 쓸쓸한 과다. 하지만 예. 자신은 그런 쓸쓸함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환자를 볼 일이 없는 과이기 때문에 선호된다는 얘기기도 했죠. 예. 하지만 고령 시대가 되면서 편찮은 분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네. 고난이도 수술이 늘어나게 되면서 마취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2002년부터는 마취과에서 마취통증의학과로 통증 치료도 저희들이 겸하게 되었기 네. 때문에 인기과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과 중에 하나이고요.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마취통증의학과는
경쟁을 통해서 들어오는 인기과가 되었습니다. 네. 아치법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과거의 이 정형외과적 수술 풍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수님께서 상당히 고통스러워 보이는 사진을 준비해 오셨는데 보면서 좀 얘기를 나눌까요? 네, 일부러 예. 조금 자극적인 사진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과거 이집트에는 백내장 수술 기록도 있고요. 포경 수술 기록, 그리고 두뇌 천공술의 기록도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 환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목을 졸라서 질식시킨 다음에 수술을 하기도 했다고 네. 해요.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끔찍하기도 하고 예. 당시에 환자들이 희생되기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마취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대신에 환자들은 이 모든 수술의 고통을 감내했어야 했죠. 네. 지금 사진 속의 장면들은 일체 그 마취 과정이 없는 상태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이 마취들은 환자분들이 이 고통을 그대로 감내해야 했기 예. 때문에 아주 힘센 사람들이 그렇죠. 환자를 억압한 상태에서 수술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을 보면 한 과학자가 자신의 이제 왼쪽 발목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었는데 그 느낌을 신과 인간으로부터 버려진 느낌이었다고 표현을 했어요. 실제로 환자들은 당신 수술 받아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들으면 그날 집에 가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죠. 이 당시에 이 고통을 좀 줄여주기 위한 의사들의 노력은 네. 수술을 이 고통을 빨리 끝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굉장히 빨리 하기 시작했어요. 당시에 기록을 보면 1820년대 기록을 보면 고관절 절단 수술을 한 20분 만에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고로부터 10년 뒤인 1834년에는 제임스 심스라는 의사는 이 고관절 절단술을 90초 만에 해치웠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스피드 싸움에 가장 앞서 나갔던 사람은 여기 나와 있는 로버트 리스턴이라는 분인데요. 네. 이 로버트 리스턴은 스코틀랜드의 외과 의사입니다. 수술을 빨리 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환자분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 속도에 얼마나 집착을 했었냐 하면 아주 전설적인 사망률 300%의 수술을 했었는데요. 사망률 300%라 하면 의아하실 텐데 이 당시에 다리 절단술을 받는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이것 어느 날과 같이 이 절단술을 빨리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고환을 자르고 같이 조수의 손가락도 같이 잘랐어요. 왜요? 워낙 빨리 했기 때문에 네, 손을 잡고 있는 조수의 손가락도 네. 자른 거죠. 예, 예.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있던 구경꾼들 옆에 있죠. 이 당시에는 수술은 중요한 구경거리였기 때문에 구경꾼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이 끔찍한 장면을 지켜보던 구경꾼의 한 사람은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하고 있던 사람도 손가락이 잘리고 난 다음에 감염으로 죽게 되고요. 환자도 감염으로 죽게 됩니다. 한 번의 수술에 3명이 사망하는 300%의 수술을, 사망률 300%의 수술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렇게도 위험하지만 속도에 집착했었던 것은 마취가 없던 시절 네.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작용 그리고 공포스러움 때문에 정말 네. 더욱더 필사적으로 이 통증을 줄일 수 있는 마취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좀 마취의 그 역사에 대해서도 짚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1호 마취과 의사는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당시 그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고 늑골을 취하시고 살을 채워넣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신이었기 때문에 늑골을 그냥 가져가실 수도 있었겠지만 네. 깊이 잠들게 했다. 통증을 줄여줬다는 얘기겠죠. 주로 역사적 이 문화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는 주로 양귀비 몰핀을 이용한 마취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요. 네. 동양적으로 오면 인도와 황하 문명, 우리 쪽 동양적으로 오면 대마를 이용해서 마취를 했다는 기록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이거 외에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코카잎을 이용한 마취를 했다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현대 인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선사 시대의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피그미족들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피그미족이 수렵 채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농경 생활을 일체 하지 않는데 딱 한 가지 작물을 키우고 있어요. 이 작물이 대마입니다. 인류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마약 혹은 통증을 조절하는 약들은 굉장히 중요한 작물로 여겨졌고 이 이후에 우리가 사람이 먹는 먹거리들을 키우면서 농경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 세계 최초의 마취는 서양에서 1844년에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앞서서 일본에서 마비산이라고 하는 약재를 개발해서 마취에 성공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사실 화타가라는 유명한 의사가 있죠. 화타. 기원전 200년 전 인물인데 관우가 화살촉에 독화살에 맞고 수술을 할 때 바둑을 두고 있으면 옆에서 이 생사를 떼서 도화살을 뺐다는 기록이 있죠. 그때 그 의사가 화타입니다. 네. 이 화타는 사실 마비산이라고 하는 이 마취제를 쓰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 마취제를 일본에 있는 이 의사가 한옥화라는 의사가 그대로 재현을 합니다. 재현을 해서 본인의 엄마에게 그리고 본인의 와이프에게 실험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와이프로 기억을 하는데요. 부인분은 부작용으로 눈이 멀게 돼요. 네네. 하지만 그 희생 때문인지 이 유방암 수술을 세계 최초로 마취하여 성공을 하게 됐죠. 하지만 그 이후로 이 마취 비법이 전수되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서양에서 발명된 1844년에 발명된 마취제가 마취제 역사로 처음 기록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우리 현대적인 마취제는 1840년대에 개발되었는데요. 이 마취제는 처음에는 파티에 유흥거리로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마취제의 그 알딸딸한 느낌, 잠오는 느낌을 유흥거리로 이용을 했던 거죠. 크로포드 롱이라는 사람이 이 마취제의 효과, 그 당시에는 그냥 웃음가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 웃음가스를 마시고 사람들이 즐겁게 놀다가 다리를 부딪혔지만 크게 아파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 이거 수술에 이용할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에 이용을 해서 수술에 이 마취를 이용하게 돼 마취가스를 이용하게 되고 네. 그 수술을 고통 없이 시행하게 된 첫 번째 케이스가 됐죠. 네. 최초로 현대적인 마취과 의학이 생긴 건 1911년으로 보고 있고요. 마취과 의사들이 모인 학회는 1945년에 처음 생긴 걸로 되어 있습니다. 2년 뒤인 1947년에 일본의 스기야라고 하는 일본의 해부학자가 네덜란드로부터 들어온 해부학서를 번역하면서 마취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고요. 동양에서는. 네. 그 이후에 일본, 한국, 중국이 마취라는 말을 같이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1950년도에 6.25 시절 팔머라는 군의관을 통해서 마취를 처음 배우게 되었고요. 1953년에 우리나라의 첫 번째 마취과 의사가 생겼고 1956년에 마취의학과가 대한마취의학과가 생겼고요. 그 이후에 매년 200명 정도의 마취 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되어서 현재는 약 한 6,500명 네. 정도의 마취 통증 전문 의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이라는 이런 강한 자극에서도 혈압이라든가 산소 포화도라든가 이런 생체 징후들을 안정되게 유지시키는 네. 모든 기술들을 마취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환자가 고통을 좀 느끼지 않도록 의식 차단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어떤 자극이 가해지면 근육이 혹은 장이 불수의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운동을 차단시켜주고 예. 무엇보다도 환자에게 고통이 가해지면 이 심장이라든가 이 자율신경계의 자극 때문에 심장이 빨리 뛴다거나 네. 여러 가지 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착용을 감각을 차단해주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마취의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통증을 제어하는 방법에 따라서 전신마취, 부위마취, 국소마취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정맥을 통해서 혹은 흡입 가스를 통해서 뇌와 전신의 감각을 차단하는 것을 전신마취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감각이 느껴지는 통로인 신경을 차단해주는 것을 부위마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는 피부를 마취하는 것을 국소마취라고 합니다.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약재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온몸으로 퍼져서 뇌와 온몸의 신경을 차단하는 것을 전신마취라고 네. 할 수 있고요. 부위마취는 다시 통증이 느껴지는 경로인 신경을 어디를 차단하느냐에 따라서 척추마취, 경막의 마취, 그리고 말초신경 차단술,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를 차단하는 국소마취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이나 통증이 없는 수술을 가능하게 하는 거 마취 아니겠습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마취에 관한 궁금증을 이번 질문시간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앞서 스튜디오에서 마취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흥미롭게 설명을 잘해주셨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어느 시대 때는 이발사가 외과 의사를 병행했다라는 이야기도 흥미로웠고 또 수술받은 환자가 통증을 잊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라는 기록도 참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술이 마취 효과가 있는 건지 마취 기능을 할 수 있는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가장 오래된 마취제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술을 오랫동안 마취를 대신 해왔는데요. 네. 지금 혈중알코올 농도로 계산하면요. 대략 0.25에서 0.3 정도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면 수술이 가능한 정도가 되는데요. 근데 0.3 정도가 되면 호흡이 좀 저하되기 시작하고 0.4 정도가 되면은 이게 치사량인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치사량에 가까운 어떤 양을 먹어야 그것도 단시간에 술을 마셔야 이게 잠이 든다는 그 이 수술이 가능할 정도의 마취가 된다는 거죠.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이 뭐 아, 술이 좀 마취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나는 술 먹고 수술 받을래.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이거. 맞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는 수술 중 마취가 각성되는 즉 마취가 깨버리는 걸 주제로 한 영화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실제로 현대의학에서 수술 중에 마취가 깨는 환자가 없겠죠? 아, 안타깝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극히 드뭅니다. 보고에 의하면 0.3에서 0.5%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긴 한데 특히 산모 같은 경우에는 이 마취약제를 주는데 마취약제는 결국 돌고 돌아서 애기한테도 가거든요. 이 약을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마취약을 아주 강하게 쓸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취약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수술에 비해서 좀 적게 쓰다 보니까 수술을 깰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요.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도 심장은 기능이 좀 떨어지는 사람에게 아무래도 심장 수술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마취약제가 온몸으로 퍼지는 이 속도도 좀 떨어지고 머리로 가는 것도 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심장 수술, 그리고 외상 수술이라든가 소화 수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원리로 충분한 약제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각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굉장히 안전한 안전장치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네. 과거에 비해서 뇌파 감시 장치를 붙여서요. 이 사람의 의식 수준을 체크, 매일에 실시간으로 체크해보기도 하고 그때마다 선생님이 조절해서 이렇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가 내뿜는 이 마취 약제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 실제로 나오는지도 체크해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마취 중에 각성이 되어 있다면 혈압이라든가 이 맥박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마취기를 보고 있는 동안 그리고 환자 상태를 보고 있는 동안은 수술 중 각성의 확률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취가 잘 안 되는 체질이나 그런 몸을 가진 분들이 있나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이 술을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것처럼 마취약제도 개인마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국소마취제라는 게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나트륨 채널이라고 하는 고기를 차단함으로써 국소마취가 되는 건데 요 부분은 이 변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국소 마취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신 마취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약 드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약 중에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흔하지 않지만 뭐 보고에 따르면은 코카인을 만성적으로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요즘 우리나라의 우울증 때문에 그 세인트 존스 월트라 그래서 우리말로 서양 고추나물이라고 하는 이 성분을 드시는 분도 건강 보조 식품으로 드시는 분들도 있고 자간증, 우리 뇌전증 이런 걸로 이제 약을 계속 복용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결합약 중에 일부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알코올을 소화하는 효소가 같이 늘어나 있어서 알코올을 빨리 빠져나가게 하는 것처럼 마취약제도 빨리 빠져나가게 합니다. 마취가 이렇게 효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니까 이 주위에 있는 매미를 좀 마취해봤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막 이렇게 소리가 그대로 마취도 매미도 마취가 되나요? 마취할 수 있습니다. 하겠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막 빠지다 보니까 이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네, 마취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마취별 그 종류별로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앞서 전신마취, 부위마취, 국소마취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전신마취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전신마취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정맥이나 흡입가스를 통해서 전신의 감각을 차단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약의 용량을 조절하면 전신 마취뿐만이 아니라 수면 마취 혹은 진정 마취도 가능합니다. 건강검진을 보통 할 때 뭐 위장내시경 또 대장내시경을 할 때 수면 마취는 많이 경험을 네. 합니다. 근데 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마취를 받으면 혹시 이상한 소리를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다들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탈 억제제 이론이라는 게 있고 근시안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사람의 뇌는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 몸에 체온이라든가 우리 몸의 혈압 같은 걸 유지하는 파충류의 뇌가 있고요. 우리의 감정을 담당하는 포유류의 뇌가 있고 그 마지막 바깥으로 인간의 뇌, 심피질이라는 것이 덮고 있습니다. 이 심피질은 이 감정이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것을 항상 억제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마취약제가 들어가게 되면 가장 바깥에 있는 심피질부터 먼저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느끼고 있던 감정 같은 것들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죠. 네. 하지만 대부분 경험적으로 봤을 때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잠꼬대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지러워요 정도의 귀여운 내용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내용이기 때문에 네. 쉽게 잊어버립니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잠꼬대를 하는 것이 저희들 한테는 오히려 안심이 되는데요. 수면 마취 혹은 진정 마취를 하게 되면 마취 깊이에 따라서 경우에 따른 호흡도 같이 억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차라리 호흡이 억제되지 않고 잠꼬대를 해주는 게 저희들한테 오히려 고마울 때가 있습니다. 네, 사실 연예인들이 그 수면 내시경 결과를 보여줄 때 간혹 좀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 환자들의 비밀은 잘 지켜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사실 이 전신 수면 마취, 전신 마취를 하다 보면 뇌도 나빠진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이걸 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뇌가 나빠진다는 걱정을 예. 특히 소화 수술을 앞둔 보호자분들은 많이 걱정을 네. 하는데요. 사실 이 마취 가스가 뇌 발달에는 악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특히 해마에 있는 치아 이란 과립 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발당 상태에 있는 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쥐 실험과 원숭이 실험 같은 동물 실험에는 좀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네. 당시 동물 실험의 결과들을 보면 뇌 조직에 손상이 가해졌다거나 행동 장애가 있었다거나 학습 능력에 장애를 받았다는 기록들이 있는데 동물은 사람하고 다르죠. 동물에서 썼던 그 약제의 용량을 그대로 사람에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면요. 호주에서 나온 2018년도에 나온 논문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당시의 논문에는 이 48개월 전에 수술을 받았던 환아 3만 7천 명을 포함해서 네. 23만 명의 데이터를 우리나라 나이로 3학년쯤 되는 아이들의 성적을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당시 성적 결과를 보면요. 마취를 어릴 적에 경험했었던 아이들은 수학 성적은 34%, 읽기 성적은 23% 정도 뒤처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2020년도에 나온 데이터로 기억하는데요. 1만 7천 명의 환아를 소아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하였는데 이 48개월 이전에 마취를 경험했던 1.8%의 아이를 포함해서 이 두 소아의 이 발달 단계에 큰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했었습니다. 네. 당시 연구 결과에 따르면 ADHD의 영향이 유병률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청신경이라든가 시신경 같은 신경 발달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에는 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환아도 섞여 있었는데 네. 그 환아들도 이 발달 상황에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마취약제는 몸에 들어가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빠지기 때문에 뇌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지만 네. FDA FDA 같은 경우에는 3세 미만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한다면
꼭 수술을 해야 한다면 네. 최소한의 시간, 최소한의 횟수로 제한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고민을 하고 마취를 해주시는데 네.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행여라도 이 마취를 받고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작용들은 어떤가요? 비행기와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야 한다면 어떤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되나요? 많은 분들이 비행기가 위험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자동차가 자동차로 죽을 확률이 비행기로 죽을 확률보다 65배가 높다고 그래요. 하지만 비행기가 위험하다고 느끼는 심리적인 저변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놓인 것을 두려워한다는 심리가 네. 있기 때문이죠. 자동차는 내가 운전하지만 그렇죠. 비행기는 내가 실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을, 이 상황을 더 두렵게 느낀다는 겁니다. 수술도 비슷한데요. 마취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신 마취를 두려워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는 마취가 크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마취는 마취 기술에도 크게 발전을 했고요. 수혈 기술의 발달, 그리고 쓰고 있는 약제의 발달, 수술 기구의 발달, 그리고 마취 수술도 굉장히 비침습적인 수술을 위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마취에 관련된 위험성은 극도로 낮아져서 지금은 마취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앞서서 그 마취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확률은 매우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라고 네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약간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이 마취로 인해서 어떤 합병증, 후유증 이런 게 없을까도 네.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안전하다고는 했지만 마취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전반적으로 마취는 안정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위험성은 커지는데요. 대략 젊은 사람에 비해서 3배에서 4배 정도의 마취 위험성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특별히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 생리적 기능이 많이 좀 떨어져 있고 예. 특히 생리적 예비량이 좀 떨어져 있다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스트레스 상황에 혹은 수술이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좀 떨어져 있다는 네. 얘기죠. 대표적인 질병 몇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합병증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폐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환자가 스스로 숨을 쉴 때는 음압으로 이렇게 숨을 쉬게 됩니다. 들이쉬고 내쉬고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게 마취가 인공호흡기가 대신 쉬어주는 숨은 스스로 쉬는 숨하고 달라서 폐포가 일부가 좀 쪼그라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신 마취 이후에 스스로 숨을 깊이 쉬어서 폐포를 펴주지 않으면 이 고여있는 가래들이 나중에 무기태를 발생시키고 이 폐렴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고위험 환자인 경우에 나이가 연세가 많으시다거나 아니면 고관절 수술 같은 위험한 수술을 받을 때는 수술 후 선망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수술 후 선망을 겪는 환자들은 합병증이나 사망률도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후 선망이라면 어떤 걸 말씀하시나요? 수술 후 선망이라는 함은 수술 후에 이 주변을 인지하고 적절한 반응을 정상적으로 못하는 그런 혼돈 상태를 수술 후 선망이라고 완전히 회복되기 얘기합니다. 이전 단계를 말씀하시죠. 의식이 완전 돌아오기 전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 하지만 이 과정이 노인 환자분들 경우에 특히 고위험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이 과정이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신 선망 상태가 일종의 어떤 치매 환자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랑 또 비슷할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대략 과거에는 전신 마취를 하게 되면 스스로 호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저산소증 때문에 뇌세포가 죽어서 치매의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저희들이 인공환기를 하고 인공호흡을 하기 때문에 특히나 인공호흡에는 고농도의 산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산소증 때문에 뇌세포가 죽는 것은 아니고요. 이 수술이라는 스트레스 자체가 수술 후 선망 그리고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대략 수술 1시간이 길어질 때마다 치매 확률이 6% 정도 늘어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예. 독일의 한 의사는 노인 마취는 수술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마취과 의사는 그 다음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수술 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술실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는 마취통증의학과. 마취하겠습니다. 바늘 뜨갈 때 그때만 좀 참아주이세. 예. 따끔합니다. 따끔. 예, 아유, 잘 참으셨다. 발목이 부러져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는 초음파 영상을 이용해 무릎 아래 부위 마취를 진행하기로 했다. 77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낙상사고로 발목이 부러지어서 발목을 고정하는 수술을 받으시는데요. 부위 마취 중에 척추 마취는 공교롭게도 심장이 안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혈전 용해제 혹은 피를 소위 묽게 하는 약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척추 마취가 어렵습니다. 척추 마취가 되지 않이 어려울 경우에는 말초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을 차단하는 부위 마취 중에 말초신경 차단술이라고 하는 마취를 시행해드렸습니다. 안전하게 마취가 된 후 발목뼈를 고정시키는 수술이 시작됐다. 통증은 물론 수술에 대한 환자의 두려움을 덜어주는 마취. 안전한 시간 내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전문의는 환자의 호흡과 맥박, 혈압을 수시로 확인한다. 어머님처럼 심장이 안 좋거나 또 혹은 폐가 안 좋은 경우에는 이 전신 마취도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을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술 직후의 통증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통증이 만성으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 있다는 또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 이제 주사바늘 들어갑니다. 잠시만 참아주세요. 예, 따끔. 예, 잘 참으셨습니다. 마취는 1%만 잘못돼도 환자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손끝 작은 움직임에 모든 신경을 집중해야 한다. 요약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효과가 갑니다. 그 시간보다도 조금 길게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대부분은 수시간 내에 호전이 됩니다. 국소마취약제가 혈액으로 상당 부분이 흡수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국소마취제에 의한 전신 독성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회복실에서 메스껍지는 않은지 어지럽지는 않은지 귀에서 이명이 들리진 않는지 입에서 쇠 맛이 나진 않는지 이런 저희들이 특수한 징후들을 관찰을 합니다.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취통증의학과. 마취를 통해 끔찍한 고통은 서서히 옅어지고 앞으로 일상의 행복은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걱정되고 불안하고 하고 나면 아픈 통증 그건 어쩌고 싶고 막 걱정이 됐어요. 수술 전에는 통증이 있었지요. 많이 있었어요. 건들림하고 막 아파 죽겠어. 그런데 수술하고 난 게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네. 어지럽고 메스껍고 막 그런 거는 없지. 예. 약사 낫는 거 효과가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가는 걸로 돼 있는데 좀 시간이 더 지나야 이제 또 아파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 무통주사 그걸로 좀 덜 아프게 해드릴게요. 전신마취 환자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설명해 주실 부위마취는 사실 부분마취 내지는 국소마취로도 조금 익숙한데 이게 차이 나는 개념일까요? 어떻습니까? 네, 혼용되고 있기도 한데요. 아, 예. 크게는 부위마취로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마취가 가장 큰 개념이고요. 예. 부위마취 안에 어디 신경을 마취하느냐에 따라서 척추마취, 경막의 마취, 말초신경 차단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경이 지나가고 있는 척수, 그리고 척수를 담고 있는 척수액에 주사를 하는 걸 척추 마취라고 하고 네. 척추 마취라고 하고요. 네. 이 척수를 싸고 있는 막을 경막이라고 하는데 이 경막 바깥에 마취 약제를 주는 것을 경막의 마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는 특히 팔과 다리로 지나가는 신경 다발에 주사를 하는 것을 말초 신경 차단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완 신경 총말 차단술 대퇴신경 차단술, 자골신경 차단술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국소마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에 마취하는 국소마취도 크게 부위마취로 엮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따로 떼어서 국소마취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국소마취제가 개발되기 이전에 마취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팔다리를 강하게 압박해서 네. 신경을 저리게 만드는 거죠. 저리게 만들어서 이후에 팔과 다리에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출혈을 줄이기 위한 목적도 있었겠지요. 예. 하지만 이런 방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은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잉카에서 코카입을 마취제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1999년에 아르헨티나에서 발견된 미라입니다. 500년 전 미라로 알려져 있고요. 나이는 13세 정도 되는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 당시에 얼음 아가씨로 알려져 있는데 이 미라는 당시에 제사의 제물로 희생되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입안을 보니까 코카인을 잔뜩 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코카인을 현대의학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 알버트 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코카인을 혀에 올리면 혀가 얼얼해진다, 혀가 네. 마비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이 칼 콜러라는 분이 이거를 안과에 적용을 합니다. 이분이 찾아내고 이분이 안과에 적용을 해서 안과 수술을 국소 마취제로 점싱하게 된 거죠. 보고를 하게 된 거죠. 이분의 보고에 보면 재밌는 인물이 또 한 분 등장하는데요. 본인이 안과 수술에 이 코카인을 써서 수술을 성공을 했지만 이 코카인에 대해서 좀 더 선구적으로 연구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다라는 소개를 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신과 네. 정신의학을 만들어낸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이분이 코카인은 이 몰핀의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대체 약품으로 생각을 했고 이 코카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국소 마취제도 사실은 지그문트 프로이드가 발견을 했었던 거죠. 네. 말년에는 이 코카인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본인도 코카인에 중독이 되었었습니다. 윌리엄 할스테드입니다. 네. 이 뛰어난 외과 의사도 이 국소 마취제가 소개된 이후에 2년 뒤에 본인도 국소 마취제가 있다는 사실을 학회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네. 이분이 이 국소 마취제를 팔로 가는 신경, 다리로 가는 신경을 마취시켜서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을 최초 현대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그 이후에 부위 마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카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구를 하다가도 중독이 될 정도로 이제 중독이라는 크나큰 부작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완하면서 약제도 많이 개발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어떤가요? 네, 코카인으로부터 유래된 여러 가지 약제들은 결국 피 속에서 가수분해가 됩니다. 작용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치명적인 단점은 신경은 운동 신경이 있고 감각 신경이 있는데 감각 신경만 선택적으로 차단하면 참 좋겠지만 운동 신경도 같이 차단된다는 단점이 네. 있습니다. 그 이후에 발견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국소 마취제들은 리도카인 같은 경우에는 몸의 가수분해가 이 혈액 속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작용 시간을 길게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개발된 부피바케인은 이 진통 효과를 3배에서 4배 정도 늘린 약도 개발되었고 운동신경 차단의 효과를 낮춘 로피바케인이라는 약도 개발되어서 저희들 용도에 맞게 다양한 약제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 부위 마취 종류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준비된 화면이 있죠? 네, 부위 마취는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경, 이 통증을 느끼는 통로인 신경에 어디 부위에 주사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이름이 다르게 불립니다. 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척추 마취는 이 척수 그리고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 그 사이에 뇌척수액에다가 주사를 하는 겁니다. 이 주사를 하게 되면 결국 몸에서 뇌척수액에서 일부가 희석이 되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길지 않은 수술 그리고 하지 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무릎 수술 같은 수술에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좀 두려움을 느끼는 마취 중에 하나가 척추 마취가 아닐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예. 실제로 바늘을 내가 보이지 않는 등 뒤에서 찌르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상당히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게다가 부위가 또 척추이기도 하고요. 척추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찌르는 이 바늘은 척수가 내려오는 곳과 척수가 떠 있는 뇌척수에게 주사하는 거기 때문에 거리에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직접 찌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다음은 경막의 마취인데요. 이 척수를 싸고 있는 경막 바깥 공간에 주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작용 시간이 대신 좀 늦어지게 됩니다. 척수까지 약이 퍼지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용 시간이 느리지만 또 하나는 이 공간에다가 약을 주기 때문에 기간이 오히려 좀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취를 오래 해야 하는 경우에는 척수 마취보다는 경막의 마취를 선호하고요. 이 경막의 마취 중에서도 이 공간으로 카테타, 가느다란 머리카락 같은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마취 약제를 계속 주입해 줄 수가 네.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부인과에서 흔히 쓰이는 무통 마취입니다. 무통 마취가 경막의 마취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추신경을 통한 마취 방법 외에도 이 신경이 나와서 팔과 다리로 가는 길목에다가 주사를 하는 말초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주로 팔과 다리에 시행이 됩니다. 팔은 상완신경총이라고 하는 이 신경 다발에다가 주사를 하게 되고요. 다리 쪽은 크게 두 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좌골신경과 대퇴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에 지나가는 길목에다가 주사를 함으로써 하지 쪽으로 그리고 상지 쪽으로 특히 팔꿈치, 어깨, 손목, 무릎 수술 같은 데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 마취는 첫 번째로 이 환자분들이 수술 중에 통증을 좀 덜 느끼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어서 항염증 효과도 있고요. 기관 삭간을 통해 인공호흡기가 대신 숨을 쉬어주지 않기 때문에 심폐 보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조절을 통해서 이런 재활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능적 회복도 빨리 할 수가 있고요. 네. 위장관도 빨리 기능이 돌아오기 때문에 위장관 기능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보고이긴 하지만 암 재발 위험도 낮춘다는 보고들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술 후 만성 통증입니다. 수술 직후에는 특히 전신 마취인 경우에 수술 직후에 가장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네. 부위 마취를 하게 되면 가장 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 부위 마취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심한 통증의 고비를 쉽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 통증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을 수술 후 만성 통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술 후 만성 통증의 위험성을 부위 마취가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부위 마취는 바늘을 기본적으로 신경을 찾아서 이 주사를 하는 거, 이 국소 마취제를 투여하는 거기 때문에 출혈이라든가 혈종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사 부위에 멍이 든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혈종이 생겨서 신경을 누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꼭 말씀해 주셔야 하고요. 이 척추 마취, 특히 척추 마취인 경우에는 혈압을 유지하는 교감신경이라는 신경이 같이 차단되기 때문에 혈압을 유지할 수 없어 저혈압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마취제가 좀 더 높이 올라오게 되면 호흡을 하는 호흡근도 같이 마비가 되어서 호흡 곤란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마취약제가 혈액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가 경련을 일으키거나 의식 소실이 되는 경우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취 전에 환자분 안전하게 마취에 임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복용하고 있는 약제를 주치의에게 충분히 좀 알려주어야 할 거고요. 수술이 예정이 되면 시간에 맞추어서 지시된 대로 금식 시간을 지켜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나 과거에 전신 마취나 부위 마취에 부작용이 있었거나 합병증이 있었던 경우에는 이 새로 마취에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과거력이 있을 때는 꼭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전신 마취와 부위 마취의 주의점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대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마취의 역사 또한 예외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마취 역사는 많은 시행착오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겪었습니다. 병원에서 사실 저희들을 싫어하는 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과는 외과의사들이 특히 마취과의사들을 참 싫어하는데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준비가 안 된 채로 수술을 하는 것 같고 외과의사들은 별것 아닌 걸로 마취과의사들이 발목을 잡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나 좀 하고자 합니다. 환자분들이 수술을 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 결과지들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이면에는 저희 마취과가 있습니다. 이 마취과에서 이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요구하는데요. 자동차가 만약에 컴퓨터가 발전하는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다면 현재 자동차는 3천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거고 1리터 정도만 주면 23만 킬로 정도를 달릴 수 있을 만큼 발전했을 텐데 자동차는 그만큼 빨리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당시에 이 자동차 회사에서 반박문을 낸 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14가지 반박문을 냈는데요. 두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자면 만약에 자동차가 컴퓨터 회사에서 만든 것처럼 만들었다면 하루에 두 번 정도 이유 없이 시동이 꺼질 테고 이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에어백이 빨리 켜져야 되는데 마취백을 정말로 펼치시겠습니까? Yes or No가 나왔을 거라는 거죠. 자동차는 컴퓨터와 다르게 고장나면 버릴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였겠죠. 네. 의학은 저는 그보다 더 보수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하는 것이 마치 이 의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사적 교훈 하나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0년대에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약은 진정제로 개발되었었는데요. 수면제로 쓰였었고 당시 입소문을 탄 것이
이 산모들에게 입덧을 줄여주는 약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이 산모들에게 많이 쓰였는데요. 이 산모들이 이 약을 많이 먹고 많이 애용을 하고 그 이후에 기형아들이 많이 출생하는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약 한 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팔다리가 없는 상태로 태어나는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데요.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런 약이 아픈 역사를 겪지 않았어요. 이유가 이 프랜시스 켈시라는 분 때문인데요. 이분이 FDA에서 일하면서 이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이 수입을 막았습니다. 덕분에 미국 내에서는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막을 수 있었던 거죠. 그걸 기념하기 위한 이 기념비도 있는데요. 우리 마취과에서는 아직 더디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네. 가장 안전한 약물로 환자분의 마취를 하고 있으니까 마취 수술이 걱정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몇 년 전에 허리 수술한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목 디스크 때문에 마취를 해서 시술을 했습니다. 원래 무릎 인공관절 수술한다고 마취해봤습니다. 저는 한 17년 전에 암 수술할 때 마취해봤습니다. 근데 수술을 하려고 하면 의식이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취약은 마약 성분을 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나이가 들면은 마취가 힘들다고 알고 있거든요. 전신 마취, 부분 마취, 우리 상식으로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손 발톱에 매니큐어나 봉숭아 물 같은 거 들이면은 마취가 잘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아, 원래는 마취가 잘 안 되나요? 좀 더 정확하게는 안전한 마취가 어려웠습니다. 마취하러 들어가면 수술실에서 이것저것 많이 붙이죠. 혈압도 네. 관리하고 그중에 이제 손에 붙이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산소포화도 측정하는 겁니다. 네, 산소포화도가 이 사람이 얼마나 숨을 잘 쉬고 있고 산소가 얼마나 잘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기구인데요. 색깔 차이로 이 사람의 그 산소포화도가 얼마인지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산소포화도 이 측정기가 없은 시절에는 이 입술이나 손톱의 색깔을 보고 이 사람의 산소포화도 얼마인지를 간접적으로 측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계가 있잖아요. 기계가 있으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론적으로 아주 짙은 파란색 혹은 까만색은 감지를 잘 못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두꺼운 이렇게 뭐 네일 아트를 하시는 분들은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거하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건 제거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산소포화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마취 통증 의학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 5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교통사고를 또 경험했다고 하네요. 그 바람에 다리뼈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두 차례 모두 사실 전신 마취를 했다고 해요. 짧은 기간에 연속으로 두 번 전신 마취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 몸에 어떤 충격이 왔는지 무리한 건 아닌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마취제가 들어가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 과거 마취제에 비해서 최근 마취제들은 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축적된 효과가 거의 없겠죠. 네. 바꿔 얘기하면 그래서 짧은 시간에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큰 위험이 없을 수 있고 뭐 반복적으로 마취제에 많이 노출이 되는 저희 뭐 마취 통증의학과 그 선배 그 교수님들 선배 네. 의사 선생님들을 봤을 때 그렇게 오랫동안 마취 가스를 마셨지만 어디 네. 하셨지만 여전히 영민하시고 지혜로우신 걸 보면 뭐 마취 가스가 그렇게 혹은 마취제가 그렇게 늘 위험할 것만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수술도 힘들고 마취가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고령의 어르신 같은 경우는 좀 수술을 지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좀 허약한 분들이 있는 건 사실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측면을 본다면 안전하고 후유증 없는 마취 몇 살입니까? 몇 살까지입니까? 몇 살 이상 안 되고 몇 살이 돼야 안 됩니까? 사실 고령의 기준을 뭐 60세, 65세 나누기도 하지만 네, 사회적으로는 그렇죠. 사회적으로는 그렇지만 사회적 기준이고 네. 건강 나이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 개인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몇 살이라고 딱 풀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는 100세 어르신도 전신 마취 수술을 하고요. 아, 그래요? 나이 때문에 어떤 이 금기가 되는 그런 마취 이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TV 메디컬 약속 오늘 이 시간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발전을 거듭해온 마취의 역사 그리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다양한 마취 방법들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마지막으로 당부하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마취과는 잠들어 있는 환자를 보던 과였지만 지금은 깨어 있는 환자의 통증도 관리하는 과가 되었습니다. 네. 수술 전 통증, 수술 후 통증 그리고 만성 통증으로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 마취통증학과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간혹 수술보다도 이 마취에 대한 오해 때문에 좀 수술을 미루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두려움을 잘 극복하셨으리라 네. 믿습니다.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마취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의료진과 잘 상의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마취통증의학과의 김동혁 교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과 또 세상이 필요하는 것 사이의 교집합을 저는 통증치료과로 그리고 마취통증학과로 생각을 했습니다. 마취통증학과는 마취 영역도 있고 통증 영역도 있고 중환자의학도 있고 호스피스도 있는데 하루 종일 말 한마디도 안 하는 환자를 볼 수도 있고 하루 종일 말해야 살 수 있는 환자를 보는 과이기도 하고 둘 다를 다 하는 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나 잘 맞는 과입니다. 통증은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통증은 오로지 공감으로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통증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계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통증을 혈압 측정하듯이, 혈당 측정하듯이 통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런 기계를 개발한다면 뭐 더 이상 의사로 살지 않아도 보람찬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